그냥 만약에 얼굴이 커가지고 이제 꼭 그거를 아 그래요? 그리고 뒷모습이 이쁘게 예쁘게 센스가 있다고 센스 장난이다 예. 그걸 그 시대에 입었어 예. 사실은 그때 이미 그 지금 부인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어 아 그걸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차와미치 차와미치 저랑 오늘 같이 차와미치한 이 멋진 신사분 아예 다들 아실 분은 아실 것 같아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는 유럽 역사와 문화 소개하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조승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오늘은 역대 퍼스트 레이드들의 그 의상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조승연 작가님 우리 아메시들께 좀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거 많이 알려주세요. 예, 제가 뭐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들으면서 좀 같이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남편의 정치 철학까지도 옷에 다 녹여야 되니까 특히 취임식 의상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잖아요. 네, 뭐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아, 이 정권이 어떤 분위기로 나라를 이끌겠느냐 뭐 이런 것도 약간 결정이 되는 그 무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요즘 젊은 분들은 혹시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재클린 케네디라고. 재클린 케네디하고 존 F 케네디는 너무 옷을 잘 입어가지고 마치 뭐 동화 속의 주인공들이 정치를 하는 시대 같다 그래서 뭐 에이지 오브 카멜롯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60년대 70년대 아주 가장 그야말로 강력한 패션의 아이콘이었죠. 그 양반이 쓰는 필박스라는 그 모자게 유럽에서는 그걸 똑구라 그러는데 딱 얹는 거 그걸 이제 할스톤이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디자이너가 그 디자인을 해줬었던 건데 그 양반이 얼굴이 커가지고 이제 꼭 그거를 그래요? 그리고 항상 스카프를 두르고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가 넓었어 예. 그래가지고 커다란 안경을 쓰고 그 턱이 각이졌으니까 이렇게 라운드가 진 그런 수트를 입고 백도 호보백이라고 그 재클린 오나시스가 들었던 백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나중에 구찌에서 재클린 백으로다가 이름까지 명명한 그런 백이 있죠 그 재클린 케네디가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것이 그 이전 시대만 해도 이제 퍼스트 레이드라는 게 약간 남편의 그림자 같은 그런 존재였잖아요 베이비 부머 시대 지나고 미국이 부자가 되면서 약간 우아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고 도대체 이제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돈을 어떻게 쓰고 옷을 어떻게 입는 게 맞아? 라고 약간 이렇게 궁금증이 있을 때 그게 파리에도 살고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칭송한 이런 분이 이제 영부인이 되니까 그 패션이 막 퍼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워낙 또 옷을 잘 입었고 자기 단점은 가릴 줄 알고 장점은 이렇게 강조할 줄 아는 그런 센스를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딱 재클린 케네디 옷을 보시면 선생님이 프랑스 물을 좀 먹은 사람인데 이게 티가 나나요? 재클린 케네디 의상 보면 유럽 스타일이잖아요. 특히 이제 샤넬 수트를 많이 입었었고 케네디가 암살되는 순간에 입었던 것도 샤넬의 그 부클레 수트였던 걸로 내가 기억 핑크색이었는데 케네디가 왜 재클린 쪽으로 쓰러져가지고 여기 탁 피로 물들었었잖아요. 재클린이 네. 얼마나 강한 여자냐 하면 그거를 백악관에 올 때까지 그 옷을 안 벗었대잖아요.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겁먹지 않았다. 그 장례식에 입었던 옷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주방시 옷을 의뢰를 해서 공수를 했다가 입은 거예요 장례식 때 굉장히 우아했죠 진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재클린 오나시스랑 결혼을 했죠 네 오나시스 그리스 선박 가문이죠 예, 예. 사실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인이랑 결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부인 시절의 패션보다 이 재클린 오나시스로서의 패션이 훨씬 더 뭐 포스터 같은 것도 더 많이 팔고 약간 그랬던 또 기억이 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1968년에 오나시스랑 결혼을 할 적에 발렌티노 게라바니 옷을 입었어요. 세틴으로 해가지고 웨딩 가운을. 그때 이제 이태리 디자이너들이 세계 무대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초창기라 그럴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오나시스랑 결혼한다면 항상 그 카프리섬 같은 데 가서 휴가하고 치부 바지를 입고 맨발로 걸었다. 패션지에 매일 날 정도로 그 당시의 패션 아이콘이 재클린이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뭐 패션 아이콘으로 퍼스트 레이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셸 오바마가 그 패션으로 엄청 화제가 됐었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정치 철학까지 옷에다 녹여야 되잖아요. 네. 퍼스트 레이디도. 그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는 미셸 오바마가 취임식 때도 오바마가 그랬어요 자기 와이프를 쳐다보면서 너무 멋있지 않냐고 내 와이프도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마 그 쿠바계 디자이너 이사벨 돌레도 예, 의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장갑은 제이크루 충족가 브랜드 장갑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애들도 제이크루 옷을 입혔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전 세계 그 패션 매거진에서 대서특필했죠. 그러니까 취임식 때는 이사벨 돌레도 꼴 입었고 그 다음에 파티 하잖아요. 그때는 그 대만계로 알고 있어요. 제이슨 우라고. 아하. 대만계. 그러니까 대만계다 하면은 예, 마이너리티즈 예. 메조리티즈 아니잖아요. 예, 예. 그 오바마가 당선됐다는 게 강제 미국에서 의미하는 것 자체가 백인 주류 국가였는데 이민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그쵸. 미국의 정체성 자체가 꼭 미국인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이 됐다는 것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제 오바마의 당선이고 그 퍼스트 레이디의 패션도 뭐 쿠바계 패션도 입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이런 철학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미셸은 그 백악관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그렇고 옷을 입을 때 중저가 옷 MBC 뉴스에 나왔을 적에도 아마 그때 H&M 입은 걸 내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또 대서특별했었어요. 아, 그 영부인이 스파 브랜드 옷을 입고 나온 예, 거는 정말 예. 흔하지 않은 예. 일인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딱 그 오바마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철학이 다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 아메리칸 드림, 어떤 인종이든 어떤 배경이든 뭐 오바마 자신도 그랬고 미국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영부인이 패션으로 수월을 했다는 느낌도 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 오바마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철학과 좀 잘 맞아 떨어지네요.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미셸 더 대단한 거는 예를 들어 영국에 갔을 때라든지 예. 인도의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 또 패션이 달라져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옷을 좀 그렇죠. 바꿔 입나요? 그러니까 그 인도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네. 만모한 승이라고. 그러면은 미국의 이민 온 인도 디자이너 나임 카니 디자인한 옷을 입어줘요. 아. 그리고 그때 액세서리 한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었는데 이 뱅글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인도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 미셸 오바마가 이 팔에다가 이 뱅글을 많이 했었어요. 아... 인도 총리가 얼마나 호감이 가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자기네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랑 만찬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톰 포드의 드레스를 입고 그다음에 마테오 렌치 그 이태리 총리를 만나서 만찬을 할 적에는 쟈니 베르사체의 그 누이 동생이죠.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고 이제 나타나서 만찬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 또 그 한 가지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트럼프가 그때 막 이렇게 여자들 폭로될 때였거든요. 예, 좀 추문이 많았을 예. 때. 예, 예. 그때 여성이 디자인한 옷을 입어줌으로 해서 강한 여성성 부각시켜준다 그럴까? 미셸 오바마는 이렇게 옷을 하나 입어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더라고요. 아, 영부인이 옷을 잘 입는다는 건 그냥 멋있게 입는다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모습 또는 생각하는 그 미국의 이미지 이런 걸 얼마나 잘 자만하냐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정말. 그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의상을 연출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딱 대조가 될 것 같은 게 이제 미셸 오바마 다음에 영부인이 멜라니아 트럼프잖아요. 그런데 이 두 대통령은 정치 철학, 미국에 대한 비전 이 모든 면이 사실 극과 극이 예, 극과 극이잖아요. 우리 한번 그럼 멜라니아로 넘어가 예, 멜라니아 한번 가보죠. 2016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을 때 네. 이반카 트럼프가 직접 패션 브랜드를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브랜드를 입는 것이 이쪽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정치 성향을 드러나는 게 돼가지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안 입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이반하고 멜라니아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멜라니아가 그래서 랄프인 걸 이번에. 서로 안 지지잖아요. 또 이렇게 가니까 지금. 우리 그럼 멜라니아 그 취임식 때 의상 한번 볼까요? 네, 예. 멜라니아는 하늘색 옷을 입었고 예. 그게 랄프 로렌 디자인이었어요. 아, 랄프 로렌. 예. 랄프 로렌이 광고라든지 이렇게 비춰지는 이미지를 보면은 이제 와스프 라이프 스타일. 미국 이제 동북부의 백인 그 개신교 엘리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티브로 한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고 그게 진짜 미국의 모습이라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그런 메시지로 저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풀 수도 있었겠네요. 멜라니아는 그런 면은 좀 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언젠가 왜 동남부였죠? 그 허리케인 와가지고 70, 80명 죽었을 적에 네. 트럼프 쫓아가는데 키를 싣고 갔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간다는 생각이
과하게 없이 내가 멋있어 보여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구호를 하러 가야 되니까 네. 뭔가 걷어붙이고 네, 그게... 이래야 되는데 네. 그 불편한 네. 힐을 신고 가니까 네, 네. 예. 그다음에 또 아동 수용시설을 가는데 그때 자라고 뒤에 메시지가 난 신경 안 써. 넌? 그 약간 난... 10대 미국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약간 쿨한 메시지라고 이제 써놓은 모양인데 나는 I don't care, do you? 근데 그게 이제 그 상황에서는 나는 네 아이들한테 신경 안 써. 니는 신경 쓰냐? 약간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모델로서의 그거를 예. 어느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렇죠. 예. 그렇죠. 아프리카 갔을 적에도 예. 옷은 참 멋있게 입었어요. 근데 예. 피스 헬멧이라고 예. 그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그 유럽 사람들이 쓰던 모자를 썼어요. 아, 이렇게 하얀 그런 모자가 역사적 사료에 나오면 항상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아끼는 코끼리나 이런 동물을 쏴 죽인 다음에 이렇게 백인들이 발 올려놓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사진이 찍히던 그런 헬멧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아프리카를 방문할 때 미국 대통령 부인이 쓰고 가는 건 좀 맞지 않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멜라니아가 역지사지를 못한 거지. 모델만 하신 거지 예. 트럼프의 정치 철학을 반영은 못한 거지. 어쩌면 아... 또 트럼프의 정치 철학이 그거일지도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메리카 퍼스트니까. 예. 패션 아이콘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퍼스트 레이디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왕정 국가에서는 왕실의 패션이 각광을 받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이애나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재클린, 네. 영국은 다이애나 약간. 그렇죠, 네. 그렇죠. 80-90년대 패션의 아이콘이었던 다이애나 스펜서. 다이애나가 1981년에 찰스 왕자랑 결혼했거든요. 오, 저 태어난 해네요. 예. 그러니, 아, 그러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연도 뺍시다. 어쨌든 그때 그 다이애나가 옷 입는 거 보면 요새 봐도 시대 동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게 바이크 쇼츠라 그러죠. 짧은 바지. 아, 예예. 테니스 줄도 입고. 예. 요즘 레깅 같은 예, 거. 예. 그리고 이제 한참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그 파워 수트라고 그래가지고 여자들 어깨 딱 넓고. 아, 예. 우리 어머니도 그때 많이 입으셨었어요. 파워 수트. 헤드 딱 들어간 예. 거. 그리고 이렇게 플리츠 같은 걸 좋아했어. 근데 이제 패션 센스도 있어가지고 캐주얼은 이렇게 니트에다가 그걸 입고. 아니면 어떤 땐 정장 자켓에다가 그런 스커트를 입고 다양하게 연출을 하고 그리고 이 다이애나가 뒤가 이렇게 빠졌는데 예. 목걸이를 보통 앞으로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다이애나가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뒷모습이 이쁘게 센스 장난이다. 예. 예. 젊었을 때 사진들 보면은 굉장히 끼도 많고 좀 꽤 자유분방해 보이고 그리고 영국 왕실이 사실 얼마나 답답한 문화예요, 조직이고. 이번에 그 메간 마클 그 결혼했을 때 보니까 영국 왕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입을 수 있는 옷, 오후에 입을 수 있는 옷, 저녁에 입을 수 있는 옷이 뭐 심지어 단추 숫자, 뭐 몇 번 접힐 수 있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렇게 전통하니까 나온 게 펑크지. 아,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예. 예. 그러니까 비비안 웨스트우드니, 뭐 캐서린 햄너지니, 뭐 폴 스미스 이런 옷 보면 예. 얼마나 자유분방해요. 예. 사실 다이애나가 어렸을 때 영국 문화는 펑크 문화랑 훨씬 더 비슷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랐을 거라는 거죠. 그 이전 시대도 벌써 뭐 스윙 런던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자란 젊은 친구가 영국 왕실에 들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맨날 싸웠지. 찰스 왕태자는 사실은 그때 이미 그 지금 부인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어. 아, 진짜요? 그럼 왕실에서 승낙을 안 해주니까 다이애나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애나가 나중에 BBC하고 인터뷰할 적에 셋이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가 굉장히 패션 아이콘이 되고 매스컴에 주목을 많이 받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영국 왕실에서 또 굉장히 질투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약간 당시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젊은이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 답답한 왕실 분위기를 갖다가 확 그냥 창문을 열어가지고 찬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것 같은 그게 참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죠. 영국 국민들로서 정말 그게 마음에 들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국 왕실에서 마땅치가 않았겠어. 특히 다이애나가 입었던 그 스웨터가 하나 있어요. 네. 양이 막 그려있는데 한 양만 까매. 아, 블랙십. 그러니까
내 왕실 안에서 나는 이런 존재.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 하는 거지. 다이애나가 그 패션사에 굉장히 많은 족적을 정말 남겼는데 네. 크리스천 디올에서 레이디 백이라는 백이 있는데 옆에 이렇게 디올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있는 거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프랑스의 대통령 부인이 다이애나한테 선물을 했는데 네. 다이애나가 그게 마음에 드니까 크리스천 디올에서 색깔별로 주문을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크리스천 디올에서 다이애나 아비의 허락을 받고 그거를 레이디 백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아주 계속 러닝 아이템이죠. 그 백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분이 잠깐 떠오르는 게 백 이름이 붙은 아 그레이스 켈리. 그레이스 켈리. 예. 그럼 우리 한번 그레이스 켈리 의상을 한번 예 짚어볼까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현실이라면 왕자님과 결혼을 할 수가 있다면은 저런 모습이기를 사람들이 바라는 약간 그런 커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레이스 켈리가 5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였었고요. 모나코 왕국 남쪽 블란서죠. 거기에 조금 도시 국가인데 거기에 이제 레이니에 공이라는 왕의 왕비가 돼서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입었던 웨딩 가운이 그때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요? 할리우드 배우다 그러면 무슨 뭐 말이 몰라든지 글래머러스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레이스 켈리는 글래머러스 하지 않고 이렇게 단아한 아름다움. 일단 왕의 왕비가 되는 거니까 웨딩 가운도 이렇게 소매가 긴 가운을 입었었고 그 다음에 그 양반이 그 보석은 반크레펜 아르펜 완전히 그 최고급의 그런 보석. 그 다음에 백 같은 거는 에르메스 아니면 의상은 샤넬, 뭐 디오 이런 걸 입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패션의 아이콘이 돼서 지금 우아함의 상징이었었죠. 레이디 라이크 룩, 허리는 조이고 치마는 이렇게 쫙 펼쳐지고 예. 여성스러움의 극치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어린이들이 공주옷 하면 그리는 거 허리 들어가고 스케치북에 공주옷 예. 그려봐 하면은 예. 그런 옷을 유행시킨 장본인이고 그때가 또 이제 1950년대 그레이스 켈리가 인기가 있을 때 미국이 20년 동안의 대공황과 5년의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사회 변화보다는 안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굉장히 강했대요. 정말 조그만 집에다가 정원 예쁘게 가꾸면서 화목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화목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는 것이 미국인들의 꿈이었던 시대가 이제 50년대 그레이스 켈리가 활약하던 시대고 그레이스 켈리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그런 화목한 가정을 잘 꾸려나갈 것 같은 전통적인 여성상의 현모양처럼 예, 딱 맞아 들어가는 약간 그런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재클린 케네디만큼 그레이스 켈리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네. 젊은 분들은 그레이스 켈리가 누구지?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 켈리 백을 설명을 드리면 더 빨리 와닿으실 것 같아. 그레이스 켈리가 에르메스 백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특히 빨간 그 악어로 된 에르메스 백을 임신했을 때 백으로다가 불어오르는 배를 가렸었는데 그게 이제 모티브가 돼가지고 그 백 자체가 에르메스에서 왕실에다 물어봐가지고 캘리백으로 붙여도 되겠냐? 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캘리백이 탄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여성들이 들고 싶어하는 그 에르메스의 캘리백 거기서 나온 거죠. 아, 이 그레이스 켈리가 들었던 예, 백이. 예. 왜 그레이스 켈리는 모나코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다이애나 비는 자기가 영국인이고 심지어는 레이디 스펜서였는데도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귀족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의 차이를 봤을 때 영국은 책임은 이렇고 권한은 별로 없고 모나코는 좀 권한이 꽤 있고 책임은 조금 그래도 좀 적지 않았을까? 뭐 이런 즐거운 상상을 근데 제가 하나가 잠깐 수정을 해드리면 예. 그레이스 켈리도 행복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니의 공은 왕이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애인도 많이 만났어요. 그걸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그레이스 켈리가 자유분방한 왕실에 결혼하면 네. 그게 문제구나. 네. 그레이스 켈리가 나중에 남불해안 그 도로 있잖아요. 예, 예. 그 기사가 다 있을 텐데도 자기가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거기에 자동차 사고로 죽을 수 있는 길이 아닌데 하고 이렇게 퀘스천 있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다이애나처럼 역시 그 사람도 퀘스천이 많은 그런 자동차 사고로 죽었죠. 아 저렇게 그 포스터로 전해지는 것은 초기의 행복한 모습만 그렇죠. 후대에 전해지고 이제 저희 세대는 기억을 못하는 또 그런 이거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그 이야기 많이 들어서 이분들의 의상과 패션 센스를 어떻게 추억하시는지에 대해 듣는 건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우리 암치들께 보이지 않는 그 뒷배경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암치들이 그래서 아, 할머니 혼자 떴던 거 너무 재밌다 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암치들도 역사, 문화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조승연의 탐구생활이 클릭하셔가지고 구독도 해주시고 밀라누나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뵐까요?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차와 미치. 차와 미치.